예, 오픈AI 캠퍼스의 시스템 측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픈AI 캠퍼스는 Secure Scuttlebot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Secure Scuttlebot.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이트들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GitHub에 이렇게 SSBC 들어와 있죠. 요것들이 Secure Scuttlebot Consortium이라고 해서 패치워크도 있고 뭐 S서버도 있고 DB도 있고 등등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소스코드 다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요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메신저하고도 다르고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셜네트워크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SNS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좀 납득하기 지금 쉽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설명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커리큘럼에서 이것들을 다 구성되는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스카틀벗.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이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JS 기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러스트 기반으로 전환을 해요. 전환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간 웹으로 씁니다. 공간 웹에 스페이스 웹이죠. 스페이스 웹으로 구성을 하고 이 스페이스 웹 위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올릴 거예요. 그중에서 자율 교육 인프라 또 들어가고 자율 은행이나 자율 시청이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경찰청이나 뭐 경찰청 뭐 의료 등등등등 제반 인프라를 여기 위에 다 올릴 겁니다. 첫 번째 올리는 게 자율 교육 인프라이고 그게 오픈에이시 캠퍼스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에이시 캠퍼스를 어떻게 올리느냐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228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있는 곳 같으면은 제주시에 해당되죠. 제주시가 6, 7만 명 정도의 학습자 인구가 있어요.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그죠? 요런 식으로 요런 6, 7만 명, 우리나라 전체가 400만 명 인구잖아요. 요걸 228개 커뮤니티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뮤니티당 뭐 평균적으로 보면 2만 명 정도의 학습자가 들어가겠죠. 그 2만 명 정도의 학습자들이 공부할 내용이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죠?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학습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 내용은 지금 뭐 코딩이 주안이 됩니다만 코딩과 수학과 영어, 로보틱스 이네 가지가 주로 주된 학습의 초점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은 나머지 과목들도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과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과목들은 다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학교 시스템과 다르게 별도로 지자체 단위에서 학습 교육 인프라를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픈에이시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하고도 다르고 기존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죠? 전국 단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각 지자체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6, 7만 명의 학습자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공부를 하는 과정들을 지도하고 도와주고 어떤 리딩을 해야 될 멤버들이 각 지자체별로 일정한 인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각각의 커뮤니티 지자체 하나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주시를 담당하는 5명에서 10명 정도의 캠퍼스 운영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주피터 내부에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228개 지자체면은 하나당 10명씩이라고 하면은 10명씩 하면 어떻게 되나요? 2280명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10명 맞나? 맞네요. 2000명 전후의 캠퍼스 운영팀들이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들을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스크래치 코딩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와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거쳐서 러스트로 이어져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과 로보틱스까지 이어지도록. 그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과 로보틱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컨텐츠를 1달랑 짓는 것은 9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9월 말 정도면은 여기에 있는 이 메뉴들, 로보틱스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컨커런시라든가 크립토그래피라든가 다 녹화가 끝날 거예요. 예, 9월 말
뭐 어쨌거나 올해 중으로는 대개 이 강의들이 대개 녹화될 겁니다. 인공지능 하여튼 목표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까지 해서 그래서 지방 각 지자체별로 요것이 구성됩니다. 시큐어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전체 그림이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게 무엇인지 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미 요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짤막하게 설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웹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요게 스페이스 웹 강의가 아마 커리큘럼에서 보시면은 대학 1년차 스페이스 웹 A, B 이두 중에 하나일 것 같네요. 나중에 두 중에 하나 들어와서 링크 들어와서 보시면은 스페이스 웹이 시큐어 스칼트봇이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은 9월 달 정도부터 해서 오픈에이식 캠퍼스를 구성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운영할 2,000명 정도의 인원이 없잖아요. 2,000명을 못하고 20명도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일단 샘플로 한두 개 지자체만 먼저 선정을 해서 제주시를 하거나 서울시를 하거나 한두 개 지자체만 선정을 해서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보고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산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그냥 비단 교육 인프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다 코드가 다 구성이 돼 있어 이미 다 코드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러스트로 새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공간 웹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의 인프라들이 들어설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가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로 가지고 코드로서 학교 시스템도 만들고 병의원 시스템도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은행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토대가 될수 있는 게 공간 웹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또한 오픈에이식 캠퍼스의 학습 커리큘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는 계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커리큘럼을 일단 만들고 있죠. 커리큘럼 작업도 구성하고 녹화하고 있고 녹화 등등 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도 합니다. 코딩은 스페이스 웹이라는 것을 코딩하죠. 스페이스 웹을 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또한 오픈에이식 캠퍼스의 커리큘럼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캠퍼스 컨텐츠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순환도도로 구성했어요. 캠퍼스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또뭐 서로 순환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경 넣더라도 9월경, 10월경 정도면은 일단 제주도가 될지 서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커뮤니티를 선정을 해서 이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커리큘럼으로서 초중고 및 대학까지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학습 공동체인데 그 학습 공동체는 기존에 있는 학교와도 다르고 학원도 다른 요런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패치워크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요런 시스템. 요 시스템을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 우리 마을에서 누구랑 누구와 초등 유치원 스크래치 코딩을 공부하는지 혹은 우리 읍면동 단위에서는 누가 어떤 과목을 수학 과목에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서로서로 알고는 마을 공동체예요. 마을 공동체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도시 공동체로 확장되고 도시 공동체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국가 공동체로도 확장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쉽게 아마 여러분들 좀 감이 오진 않을 겁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저 양반들이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 저런 걸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